네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이었잖아. 입을 찢어버려야 하나. 뭐?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저희 집사람의 그 주식을 그 4개월 동안 관리했다는 게 돈을 가져가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아이디를 갖고 그 저 뭐야 증권회사 직원한테 주문을 낼 수 있는 권한만 줬는데 그거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신한증권 거래 내용만 공개하면 간단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거 내일이라도 공개하면... 공개할 용이 있습니까? 아, 있죠. 예, 네, 그럼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저, 예. 그거 공개하죠. 예, 예. 2010년에 그 거래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입을 찢어버려야 하나.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아니, 두 번째로 주식 했죠. 두 번째로 제처가. 주식 거래해서 네. 돈을 벌은 게 있는지 손해만 봤는지. 아니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순 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식 그 투자 그 네.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벌은 건 사실이군요.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네. 월급 200만 원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그 외에 수입은 없었고 뭐 어떻게 70억 자산가가 됐을까요? 저는 원래 그 오래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이전부터도 상당한 자산을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뭐. 네. 입을 찢어버려야 하나. 당신들도 나처럼 뜨거웠기를. 12시에 만나서 주가 조작 둘이서 만나요 품정매매 8만주 3,300 도이치 주가 조작 주가 주가 조작 우리 기술 주가 조작 짜릿한 주가 조작 도이치와 함께했어요 우리 기술도 잊지 마세요